오늘 또 비가 얼마나 오려는지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서울 인근에 계속 비가 내리다가 지금 중부지방으로 내려가서 또 비가 많이 내린다 그러는데 참 온나라가 걱정입니다. 저희 집은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다행히 비 피해 없이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정원이 어쩔 수 없는 거죠. 정원은 비가 그치면 정리를 한번 싹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정원 정리가 끝나면 다음번 여행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십일조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의 십일조는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를 자기를 축복하고 대접한 멜기세덱에게 선물한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지만은 멜기세덱이 높은 존재라서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자기와 자기의 군사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접해 준 것이 고마워서 전리품의 10%를 선물한 것에 불과합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의 십일조는 야곱이 하나님께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다시 돌려드린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는 성경에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십일조가 최초로 언급된 곳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서 십일조는 하나님의 몫이라고는 했지만은 어떻게 사용하라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십일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레위기 27장 32절 모든 소나 양의 십일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 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레위기에서는 단지 십일조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설명을 했지만은 민수기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민수기 18장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26절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민수기 18장 28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십일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거제는 히브리어로 테르마라고 한다고 합니다. 테르마는 들려 올려진다 또는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구약 제사 중에서 거제는 제물을 단지 들어 올렸다 내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예물을 제사장에게 다시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 제물에는 전혀 흠집도 없고 원래 그대로의 제물 상태를 제사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회막을 영어로는 미팅 텐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천막이란 얘기인데 레위인들은 유산도 받지 못하고 회막에서 일을 하니까 유대 백성들에게 십일조를 거둬서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은 백성들로부터 받은 십일조를 거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거제 예물을 다시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이스라엘에서 거둔 모든 십일조를 레위지파가 받아서 그 중에 10분의 1은 다시 제사장인 아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레위지파의 인구가 이스라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민수기 4장 46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47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공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48절, 곧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민수기 26장 62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출애굽기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민수기 1장 45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민수기 1장 46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여기서 확인해야 될 중요한 것은 11조 분배에 대한 원칙입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11지파에 수입의 10분의 1을 레위지파에게 줬고 레위지파가 받은 11조에 10분의 1을 다시 제사장인 아론에게 줬으니까 레위지파를 포함한 12지파의 수입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성경을 읽는 중에도 느끼셨겠지만은 레위지파의 인원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레위인 중 30세부터 50세까지의 장정은 8,580명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인구 중 장정의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 명 중에서 8,580명은 약 1.4%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총 12개 지파 중에서 다른 11개 지파의 소득의 10%를 받으니까 1.4%의 인원이 전체 소득의 9.2%를 갖게 되는 것이고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6.6배의 소득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다른 지파보다 더 사랑했거나 아니면 레위 지파가 맡는 임무가 특별히 더 소중해서 레위 지파에게 더 많은 몫을 주신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 방황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시대 때는 제대로 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할 수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아니면 일반 백성이나 다못 사는 빈민 상태였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겠습니까?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근근히 농사를 지은 곡식, 포도주, 기름 등의 10분의 1이라고 해도 그 양은 별로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총 생산량이 적으니 1.4%의 인원이 수입의 9.2%를 갖는다고 해도 그 양은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겁니다. 11조라고 거창하게 말은 하지만은 너나 없이 모두 거짓거리니 수입의 11조를 거둬봐야 보잘것없는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11조의 법칙을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에서 말하는 11조는 광야 시절의 11조입니다. 광야 시대에는 누구도 제대로 된 수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광야라는 자체가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은 멀게는 40km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백리가 되는 거리를 하루에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당시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옮겨 다닌 것은 아니지만은 비록 농사를 짓고 목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확물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주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고 포도 농사 조금 지어서 포도주를 만들고 올리브 농사 조금 지어서 기름을 짰을 겁니다. 그리고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가축을 조금 키워서 고기도 먹고 가죽도 구하고 했을 텐데 그 양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목축을 하는 것보다 이집트군이 무서워서 도망을 다니면서 가축을 기르니 그 생산량은 보잘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 보잘것이 없는 생산량 중에서 레위인에게 10%를 준다고 해도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모두에게 충분한 양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분하지 않은 양을 그나마라도 레위인에게 줘서 기름도 쓰고 포도주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분배를 하신 겁니다. 이 분배의 법칙이 신명기에 가면은 바뀝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 신명기 11조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분명히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은 11조를 어떻게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에 나와 있는 11조는 레위인에게 주는 겁니다. 총 소득의 10%를 레위인에게 주어서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생활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11조가 결국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차근차근 성경을 살펴봄으로써 십일조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